자, 오늘 19번째입니다. 소제목 19번째.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거룩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죄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죄와 원수되어야 돼요. 죄와 원수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5절입니다. 오영이, 오영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네, 9절까지, 9절까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나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자, 그가 우리 죄를,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또는 죄들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죠?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이게 능동태입니다, 여러분들. 능동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할 때 성령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뭐랄까요? 우리의 중심부를 강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세요. 강타. 특히 말씀으로. 그래서 갈 바를 알게 하세요. 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뭐랄까? 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내 몸이 그건 성령님이 안 해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 건요, 선인은 계속 로봇처럼 뭐 교회를 가게 해가지고, 교회를, 아니에요. 교회를 가도록 마음은 주시지만 행동은 내가 하는 거다.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있잖아요. 죄를 여기서 이제 범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자들. 예. 그냥 주구장창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죄를 늘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연합되고 죄를 늘 추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민규야. 서울에 있는 민규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강민규. 강민규가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그 집사님이, 이제 민규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집사님 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강민규한테, 야, 민규야, 야, 내일 회개하면 돼. 아, 그런 거예요? 아,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 죄를 범해도 돼요? 참, 용의주도 하네. 그런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민규가, 서울에 있는 강민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찾아가서 혼을 낸들 뭐, 알아듣겠어? 오히려 따지겠지. 왜요? 한번 구형한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원론이 있잖아요. 구원론을 잘못 얘기하면, 그런 엉터리 집사도 아니고, 그냥 딥사. 그런 엉터리 딥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장로도 아니고 당도 장로라는 정확한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말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흔들지 말게 하라. 무슨 말이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쳐라 이거 뿌리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이게 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고 얘기하나요?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 그럼 죄를 밀어내라 품어라?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랑 죄랑 전혀 관련 없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는 뭐라 그래요? 전혀 죄랑 상관없는 자로 얘기해요. 왜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죄가 성도랑 상관도 없고 그거를 범해도 죄를 범해도 성도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끊으라고. 단호하게 끊으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죄가 우리를 벼랑 끝까지 밀어낸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죄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아, 상관이 있죠. 밀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나팔수의 설교는 너무 다르다. 너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돼야 된다는 너무 강한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 제가 목사가 돼야 되냐고. 어우 교회도 이렇게 큰 게 많은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헛발질을 합니다. 헛발질을요. 헛발 이 공을요. 공을 잘 차가지고 골대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공을 차긴 찼는데 빗 맞았어. 그래놓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그쵸? 축구 선수가 골대에다 공을 넣어야지.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성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금 여러분들 불신자들한테 하는 경고가 아니겠죠? 죄를 짓는 성도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죄를 즐기는 성도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성도는 죄를 밀어내지 못하는 성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근데 있잖아요. 칼빈주의는 죄랑 상관없는데? 그럼 사도요한이 이단이에요. 이 땅에 많은 칼빈주의가 이단이에요. 아, 칼빈주의가 이단이지. 죄를 짓는 불신자가 아니라 죄를 짓는 어떤 성도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결단케 하네. 결단케 한다. 결단케 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당하는 수모를 모르죠. 근데 수모도 아니야. 이렇게 전화상담하다 보면요. 전화상담하다 보면 전화통화 중인데 따가락 끊어버려요. 통화 중인데? 근데요. 화가 나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그냥 마음이 안 가요. 한 번은 지금 당장 천안에 갈 거니까 나팔신부서 당신 지은 죄를 내가 아니까 내가 당장 갈 거니까 기다리래요. 기다렸죠. 왜 안 오지? 가만두지 않을 거래. 아, 참. 또, 누구는 또, 문자로, 뭐, 18, 뭐, 응? 너 같은 목사가,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이놈, 저놈, 18. 하, 그러면 저는 이제 때가 되면요. 그냥, 그, 어느 경점이 딱 지나게 되면요. 차단을 하고, 차단하게 되면 이 삼성폰은요, 차단된 문자가 쌓여. 이 아이폰은 그냥 자동으로 지워지는데, 이 저장이 안 되는데, 삼성폰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무슨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냥 눈 지그시 감고요. 그냥 전체 버튼 누르고 다 지웁니다. 왜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부정적인 걸 보게 되면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모텔 근처에 살면 안 돼. 부정적인 걸 계속 보면 어딘가 모르게 병들어요. 그래서 무당집 근처에 살면 안 돼요. 늘 무당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건물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특히 영적으로 약할 경우 좋지 않아요. 우리 집 앞에 큰 절이 있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술집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집 앞에 이단 교회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야. 네,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죄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즐기지 말고요. 밀어내래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에 동참하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아마 오늘도 매끄러운 설교 들으려고 유튜브 뒤지는 영혼들, 내 귀를 시원케 하는, 내 귀를 시원케 하는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설교를 따라서 있잖아요. 그 맛집에 줄을 쓰고 먹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하는 교회에 줄을 서요. 근데 있잖아요. 구약 예언서를 보더라도 모세의 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칠어. 100% 거친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거칠어요. 아유 부드러운 것도 많죠. 거칩니다. 왜 거칠어요? 그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단단한 밥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단단한 밥은. 도의 초보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 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이 초보 딱지를 빼야 돼. 초보 딱지를.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이게 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영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과 이 생명의 끈이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 안 자란다? 이게 뭐 2단계에 빠졌거나 이상한 거지. 자, 우리 15장 31절에서 우리 34절이요. 우리 홍철이, 형제들아. 네, 3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내 성질을 부릴 것 다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를 대적하는 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맹수래, 맹수.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몸과 똑같은 신비로운 몸, 그 몸을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 바울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대충 세상과 섞여 살 것이다. 속지 말라. 근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예, 의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하나님의 의는 거룩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요. 아니 성도는 죄랑 상관없는데 뭐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인가? 성도가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있죠? 성도가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 칼빈주의에 따르면은 성도가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한번 얘기하는 구원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얘기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응?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넣고 죄가 커지면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 성도들. 성도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주님 모시기 전에 큰 현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가 뭐예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것도 용서받겠네? 한 번은 연한 구원이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새벽인가 오늘 아침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그 보화를 깨닫게 한 교회 얘기를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세상에, 세상에 그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 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온 재산 거기는 자기 생명도 들어있어요. 자기 생명도 버리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거는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께 다 거는 거야.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그냥 사버리는 거야. 왜요? 보화가 귀하니까. 밭이 귀한 게 아니라 보화가 귀하니까. 자,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죄를 밀어내. 죄를 밀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어디요? 고린도 교회에.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무슨 말이에요? 죄를 즐기는 성도가 있기로. 믿노라 하면서 죄를 밀어내지 않고 죄와 뒹구는 성도가 곧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아, 성도가 부끄럽게 뭐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은 이런 부끄럽게 한다는 이런 걸도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야, 오늘도 그냥 매끄러운 설교하는 그 유튜브 온라인 설교라든지 그런 교회에 줄을 섰겠지, 그냥 줄을. 어? 아주 매끄럽, 치포.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개진한 칭칭나네. 아주 뭐 사단은 뭐 춘판을 버리고 아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최소 절반 넘는 교회 안에 귀신들이요. 춘판을 벌이고, 그냥 막, 덩실, 덩실, 이 교회도 그냥, 그나라 못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그냥, 박장 대소를 할 거예요, 그냥. 영적 현실인데. 이런 얘기를 뭐, 누가 얘기하나. 뭐, 정통교회랑 이단이랑 뭐,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쵸? 한, 글쎄요. 한 10%에서 한 15%.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재용 씨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까지 대항하지 않냐?
왜 있잖아요. 왜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둔감한데, 신약 교사들은요, 너무나 강하게 있잖아요. 죄와 싸우래요. 아니, 십자가로 다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뭘 그렇게 죄와 싸우라고? 다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구약 성도들에게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그 책무가 신약 성도들에게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될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가오는 죄랑 상관이 없어요. 하기야 뭐, 미래의 죄까지, 예수 믿는 순간, 앞으로 다가올 죄까지 다 용서했다니까. 성경에 누가 그래요? 그럼 있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피일리까지 싸우라는 건데, 아, 다 용서했는데 뭘 싸우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그럼 있잖아요. 죄를 즐기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이렇게 죄를 밀어내야 되는데, 죄를 즐기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둘은 무릎 두고 봐야 돼요. 둘은 무릎 두고 봐야 돼요. 누구를 막, 그냥 막 대충 따라갈 게 아니라, 둘은 무릎 두고 말씀을 봐야 돼요. 둘은 무릎 두고. 왜요? 자르잖아요. 영생이 걸렸다. 영생. 영원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결코 있잖아요. 대충 따라갈 게 아니야. 서점에 있는 책을 다 사는 아니 있더라도 절대로 저가면 안 돼요. 서점에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책에 두 눈이 뽑힐 정도로 책을 읽고 성경과 대조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목숨 걸고 연구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청춘을 다 바쳐서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 대조를 해봐야 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반드시 알거니와 음행하는 성도나, 지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불신자 얘기를 할까요?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할까요? 너 성도에게 음행하는 성도나 더러운 성도나 탐하는 성도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야. 아유,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 내일 얘기합니다. 내일. 그렇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헛된 말로 대충 죄를 져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제가 있잖아요. 한두 구절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넘어가겠어. 너무나 많은 구절이요. 죄와 싸우래요. 죄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의 이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건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영의 눈이 감겨서, 제가 어저께 남양주를 갔다 왔어요. 남양주를 갔다 왔는데 은혜교회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간만에 귀한 목사님 만나, 겸손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만 잘 전하면 여자 목사도 자기는 찬성한다는데, 제가 저를 찾아온 너무나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너무나 잘못되면서 막 귀신 음성을 듣고 막 그런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다니까. 그분이 제가 경험한 걸 듣더니, 목사님 그럴 수 있겠네요. 여자분들이 목사가 되는 게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조만간 또 가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성도가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최근에 10명 넘게 갑자기 생겼대요, 갑자기. 그래서 순전하신 분이 4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 얘기를 하려고 하려고요, 방언. 미스테리와 시크릿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왜 난 귀가 열려 있으니까.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냐. 고린도 후서 13장 2절입니다. 자, 우리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전에 죄 지은 성도들과, 아니 죄랑 상관없는데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죄 지은 거, 그렇게 죄 지은 거, 죄 지은 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죄, 그렇게 죄 얘기를 해요, 죄 얘기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죄 지은 성도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오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왜 죄를 밀어내지 않느냐? 밀어내지 않느냐? 야, 여러분 눈은 똑바로 뜨고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사의 책무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잖아. 특히 다른 이제 사도들도 소중하지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귀신이 떨어요. 이 교회는 귀신이 떨어. 저는 이 교회를 사단이 진짜 증오하는 걸 알아요. 저놈이 진짜 증오할 거예요. 제 지금 손가락 가리키는 걸 보고 있을 거야. 제가 딱 가리키는 순간 내가 한 영혼을 또 잃었네. 저 사람, 내가 천안교회 때문에 또 한 영혼을 금년에 잃었네. 내 밥이었는데. 그러면서 메롱 에이 집사님 내가 또 삼켰지 그럴 겁니다. 아, 저는 그런 경우예요. 자,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이 사도의 거장이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근데 이 땅에 칼빈즈를 뭐라고 해요? 다 용서했대. 누가 이단이야, 지금? 어? 누가 이단?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단 소리를 하니까 귀신들이요 춤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요 죄에 대한 태도를, 죄를 즐기면 있잖아요 그 나라 못 가.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이 사도 가운데 이 거장이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췄느냐? 아주 싫어. 용서하지 않겠대. 용서.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왜요? 죽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죄지 뭐. 죄와 뒹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요. 뭐예요? 무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성도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건 너희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거. 너희도 둘째 사망에. 야, 이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사단은 어이 짜증나 진짜. 누가 나 팔수의 설교를 중단시켜라. 아마 그럴 겁니다. 저 교회 문을 닫게 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사의 책무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와 닮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왜요? 죽으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우리 14절. 내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를 싫어하라고, 죄를. 누구를 속인 자는 이제 속이지 말고, 사기친 자는 사기를 끊고, 뇌물 준 자는, 뇌물 받은 자는 다 끊어버리고, 젊은 처자가, 믿는 처자가, 산부인과 가서 낙태수술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박하는 사람 도박 끊어버리고, 로또 복권 파는 가게 하는 거 가지 말고, 주식하는 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식도 하지 말고, 음란한 거 보는 사람은 음란 끊어버리고, 일단 가야 돼, 가야 돼. 응? 자, 참 무서운 건데. 응?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요, 이 원인이, 이 병의 원인이 죄예요, 죄. 저는 병든 자는, 병든 성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더러 어떤 병은 죄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있잖아요. 혹시 어떤 병든 자의 그 병의 원인이 죄라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 병의 원인인 죄는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죄는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으니까. 우리 빨리 돌이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명단에,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어? 우리가 어릴 때, 그 누구든, 그쪽 우리 주변 또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실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죠? 돌이켜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벼랑 끝에서는 죄예요. 벼랑 끝에서 어떤 가지도 없고 그냥 떨어지는 죄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짐짓,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한 죄.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짐짓 죄를, 이게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음란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와요, 뒤에. 그런 사람들은 속죄할, 한마디로 속죄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 한마디로 심판을 기다리래요. 이 여기서 있잖아요.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 죄는, 이 고의적으로 짓는 이 죄는요, 심판에 따른대. 그러면 뭐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데 잡을 가지가 없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의도적인 죄가 뭐냐?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 피를 또한 더럽혀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의 옛죄를 거듭나게 한, 우리 옛죄를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부정한 더러운 것으로 대적합니다. 저주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이 죄를 범해야 돼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저주하는 거예요. 성령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아들을 밟는 것과 성령을 저주하는 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전혀 다른 신적 존재입니다. 이게 같은 인격이면요, 아들을 밟고 욕되게 하는 것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요 저주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욕하고. 그런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한마디 있잖아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그 심판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짜잔한 욕심을 잡고 짜잔한 원망을 붙들고 불평, 그런 것들을 붙들고 상처를 붙들고 누구를 향한 미움을 짜잔한 것부터 붙들면서 심지어는 이제 병도 걸리고, 아까 야고보서 5장에 이 병도 걸리다가 이제 끝판에 있잖아요. 성령을 대적하면 주님 모시기 전에 심판을 받아요. 끝납니다. 끝나. 근데 지금 현대교회 안에 이 심판을, 이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호명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을 저주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성부를 저주하는 건 용서가 돼요. 성령을 저주하는 건 용서가 안 된대요. 왜요? 인격체가 다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마지막 역사를 쓰시는 삼위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달리 마지막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길을 인도하시는 마지막 역사를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부정하는 건, 됐어. 야, 임마, 됐어.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 나가. 똑같은 거예요. 너 나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 나는 구원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성령을 저주하는 건요, 나의 마지막 구원의 열정을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 열정으로 탄식함으로 우리 하나를 건지시려고 눈물로 싸우시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참아내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성령님의 그 통탄하시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 하나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저주하는 건요, 마지막 단추를 우리가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옷한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추 하나가 없는 건요, 고객이 그 옷을 사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마지막 단추다. 이 단추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거룩해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이제 너희가 내 피로 옛 죄를 씻긴 받았느냐. 그럼 이제 나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거뜬히 밀어내고 심지어 피 튀기도록 싸우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좁은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는 뜻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 이어지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구원론을 정확히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세우시사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내리셔서 하나라도 더 귀한 목사를 세우셔서
노아 때 여덟 명이 건짐을 받았지만 이 땅에 하나를 더, 또 하나를 더 세워서 또 한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